자, 오늘 이건희 부장님은 AI 투자의 핵심은 장비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AI 인공지능 이쪽에 관심이 다시 쏠리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 아마존 때문에 또 미국에서 관심이 더 커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건희 부장님, 이 AI의 핵심은 결국에는 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장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쪽을 좀 볼까요? 일단 먼저 지금 최근 분위기를 보시면 네.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여전히 AI 쪽으로 가고 있죠. 그쵸. 뭐 시장 자체가 보면 뭐 아마존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고 뭐 구글도 하면서 결국엔 어도비도 그랬고 주요 이제 세계 기업들,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AI를 접목시키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8월 24일 날 출시를 하는데 그 관련돼서 네. 지금 기대감으로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면 근데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학습시키고 그거를 다시 한번 추론하는 AI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학습용 AI는 사실은 AI 반도체 칩 시장은 한 전체 AI 반도체 칩의 한 15%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85%인데 이 나머지 이제 추론형이라든지 엣지형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다 그걸 써야 됩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된다, 공동적인 데이터망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결국에는 AI 관련된 산업을 위한 클라우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오픈 AI 이제 챗GPT 3.5 공개 이후에 많은 테크 기업들이 AI를 접목해서 지금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도 지금 준비 중인데 최근에 뭐 MS, 구글, 어도비 이런 것들이 계속 기업이 이걸로 인해서 실적이 상승했다라는 게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가 계속 가속화될 텐데 이 가속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3를 더 만들어 달라고 엔비디아에서 요청을 하는 바람에 증설을 뭐 지금 현재 생산 용량에서 두 배를 더 늘리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D 패키징을 적용해서 엔비디아라든지 AMD를 고객사로 확보하려고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TSMC가 해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확정적으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2.5D 패키징 많이 들으셨을 텐데 2.5D 패키징은 3D 패키징이 약간 좀 다른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D 패키징은 이제 위로 그냥 입체적으로 쌓는 걸 의미하는데 2.5D 패키징은 로직 반도체는 평면으로 깔고 메모리 반도체는 위로 쌓는 형태의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5D 패키징 관련된 장비 종목들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은 살아난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부진한 편이죠. 네. 그 부진한 와중에도 HBM이라든지 AI 관련된 투자는 계속 확대 중이기 때문에 그 확대의 핵심은 결국에는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네. 장비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련 핵심 장비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AI 인공지능에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반도체를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반도체 장비주를 저희가 보면서 투자 포인트, 수익을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떠올릴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을 좀 체크해 볼 텐데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GPU를 아직 만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GPU를 OEM, 파운드리 하겠다라고 지금 삼성전자가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HBM이 가장 큰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귀따갑게 들으셨죠? 일단 그 안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장비 업체가 한미반도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본딩 장비 매출이 크게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본딩 장비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 그쵸. 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한 51억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추후로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공장 하나를 아예 지금 본딩 장비 위주로 하는 TC 본딩 장비 전용 공장을 또 하나 만들었죠.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 고객사를 어디로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꾸준히 돈을 벌었던 한미반도체는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계속 거래를 했고요.
지금 글로벌 오사트 업체 ASE라고 하는 이제 대만 1위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후공정 패키징 업체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이제 MS 1위 업체인 ASE라는 회사가 있고 M코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주요 고객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다 오사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글로벌 오사트 업체 주 고객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이 회사에 본딩 장비를 납품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레이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 납품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본딩 장비까지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그 향후에는 HBM뿐만 아니라 2.5D 패키징 적용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한미반도체 장비들이 라인업이 본딩 장비도 라인업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한미반도체 뭐 여전히 수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살펴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하나 장비주 간단하게 더 체크해 볼까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소외됐던 HBM 관련주라고 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좀 작은 예, 조금 작은 네.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작은 종목들은 조금만 수혜를 받으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급하게. 일단 반도체 공정용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공급하는데 오버레이 계측 장비 좀 말은 어려운데 한마디로 측정을 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게 예전엔 주로 이제 전 공정단 이제 앞에 이제 웨이퍼를 가듬고 반도체를 만들기 전 공정단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됐던 장비인데 이게 지금 후공정단으로도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보시는 게 분위기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 지금 HBM을 생산을 더 하려고 뭐 SK 하이닉스도 노력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회사는 이미 납품 이력이 이제 중국 쪽으로도 지금 납품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오버레이 장비가 그 이유는 대표적인 그 동종 업계에 있는 게 클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 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중국 업체에다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이제 오로스가 이제 오로지 오로스만 찾아야 되는 중국에서도. 네, 그래서 양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하나 또 반도체 장비주로 AI의 수혜를 보고 건너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AI 투자의 핵심 역시 장비다. 반도체 장비 관련 쪽으로 살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 키워드를 최진욱 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HBM3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를 네, 지금 좀 관심 있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챗GPT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할수록 결국 이수페타시스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시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좀 AI 반도체 시장이 결국 좀 고성장을 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라든지 아니면 좀 확대를 할수 있는 이러한 증가를 개연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AI 반도체 쪽 관련해서 HBM3는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이 연산 속도라든지 속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 GPU가 결국 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스페타시스가 지금 주력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엔비디아 수주 모멘텀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매출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중장기적으로 결국 매출 성장이 좀 도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외를 제외하고도 이미 좀 북미 고객사 중심으로 이미 좀 큰 폭으로 수주 잔고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서 지금 신규 캐파 증설 모멘텀까지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출 부분들은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캐파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여전히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